비타민 보기 이겨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캐스팅을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장비로 잡아보겠습니다. 모든 오모리대예요. 로그만 오모리대인데 173 ML대인데 이게 완전 구대 액션이 나와서 쭈갑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들고 나와봤어요. 아, 이거 끝보기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끝보기 낚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저 로그만 로드 자체가 특이 얇고 많이 먹어요. 구대 액션이 딱 잘 나와서 입질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한치 로드인데도 쭈갑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왔다, 나이스. 왔다. 어, 스피닝으로 처음 잡아봐요. 왔다, 왔다. 오, 이게 감도가 한치로드인데 상당히 좋네. 아, 갑이다. 호호. AJ. AJ입니다. 지금 현재.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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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아, 씨. 하도 안 나와가지고 스피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단차 20에 가지줄 30 정도 주고 하도 안 나와가지고 캐스팅해서 끌어오면서 액션을 주면서 잡았습니다. 확실히 참돔 물고기도 그렇고 두 종류도 그렇고 안 나오면 캐스팅해서 끌어오는 게 하나라도 더 잡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어. 주고 액션 주면서. 어, 이거 로드 좋은데? 왔다, 나이스. 이거 봐, 이거 봐. 캐스팅하면서 또 하나 왔어요. 어, 캐스팅하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허허. 그냥 잘 나오는데? 그냥 잘 나오는데? 자, 채비는 이렇게. 아, 역시 텅스텐 헤드가, 아, 좋네요. 텅스텐을 쓴 이유, 바닥 찍으면 감도가 훨씬 좋아요. 바닥 감도가 텅텅 찍을 때. 그래서 텅스텐이니까 막 텅텅 찍으니까 층간각도 빠르고. 근데 바닥 찍을 때 확실히 감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납봉돌보다는 좀 비싼 게 단점인데 조류 덜 타죠. 바닥감도 더 좋죠. 층간속도 빠르죠. 이 세 가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심해가비에는 무조건 이 텅스텐을 쓰나봐요. 어, 재밌는데? 스피닝 타이라 봐도 재밌는데 스피닝 갑오징어 것도 재밌네. 어, 분열이 너무 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딱 트고 있어 지금. 왔다, 나이스! 보셨죠? 캐스팅하고 끌어오면서 입질받는 거. 스피닝 쭈갑. 아, 좋습니다. 재밌어요. 허허, 사이즈. 10월 달에 볼 수 있는 이런 사이즈가 딱 올라오네요. 아, 나이스. 아, 재밌네, 스피닝. 아, 이것도 씨. 또 이마 들어가지고 또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재밌는데요, 스피닝? 네? 어, 재밌어요, 이거, 스피닝. 화났어? 야, 안 나온다고 화나고 그러면 안 되지.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가져가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근데 오늘은 안 내어주냐, 왜? 싸가지고. 아, 형, 봐봐. 캐스팅. 40m 정도 캐스팅을 딱 해가지고, 끌어오면서 입질을 촥! 받다가, 밑걸림 폐금을 한번 촥 걸려서 텅스텐 다 날리고. 자, 공포행각이 다 내리세요, 이제. 다시. 첫 번째 쭈꾸미 잡는 분에게
유질이나 야마시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갑오징어 잡는 분에게도 유질이나 야마시타 하나씩 드릴게요. 셋! 마음이 급했어. 셋! 주인공은 나야! 갑자기 초집중하고 있죠, 다들 지금? 자, 문어 잡는 분에게는 무료 승선권 드릴게요. 야, 산발이 꺼내! 저기 어쩌 박스라 문어가 가끔씩 많이 나와요. 자, 올리세요. 한 분이 다시 다 타갖고 재미가 없어요. 쭈꾸미 다섯 번째, 그리고 갑오징어 첫 번째. 알겠습니다. 낚시하세요. 일부러 털기 없게요. 매너 있는 게임 합시다. 쭈꾸미 하나. 아따, 나이스. 쭈꾸미 둘, 셋. 가비! 갑오징어 벌써 나왔어요. 갑오징어 잡아서 야마시타 애기 탔습니다. 나이스. 얘는 놔줘야 되겠다. 잘 가라. 쭈꾸미네. 네. 아, 갑오징어 하나. 자, 이번에 잡는 분 소리 질러요. 먼저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물 밖에 나와야 돼. 물 밖에. 빨리 걸었어, 빨리 걸었어. 원래 이게 쭈꾸미 낚시죠, 형. 빠졌다. 빠졌어. 밑창에 들어갈 때 랜딩 천천히 해야 돼요. 확실히. 빨리 하면 빠지더라고. 저항력 때문에. 흔들어질게, 흔들어질게, 흔들어질게. 야, 흔들어질게, 흔들어질게 하니까 나왔어 진짜. 야, 이건 흔들어질게 액션에 나오네. 흔들어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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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질게. 그게 액션과 스테이지죠, 그죠? 흔들어질게, 흔들어질게, 흔들어질게. 아따, 나이스. 아우, 오늘 얘가 열일한다 진짜 얘. 그죠? 네, 리얼 참돔이 오늘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채비. 텅스텐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텅스텐. 오, 나이스. 봤어요, 형? 손목 아파가지고 왼손으로 하는데 아, 무게감이 확 왔어. 오늘의 낚시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흔들어 제꼈더니 그래도 먹을만치는 잡았네요. 많은 마리수의 쭈꾸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1년 만에 출조를 나와서 일행들과 즐겁게 낚시를 하고 돌아갑니다. 자, 다음번에는 9월 24일에 갑오징어 출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때 또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단단히 준비해서 많은 마리수의 갑오징어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낚시하나 봐 참돔 폭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